감정이 없어 따로. 근데 BJ님을 강퇴했다는, 아니 BJ 배추님 강퇴했다는 게좀 실망이네. 왜 강퇴해? BJ 배추를 왜 강퇴하냐?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왜 그래? 어른스럽게 생각해. 우리 어른스럽게, 어린이잖아. 어른스럽게 생각해. 아 같이 하면 안 돼. 그거는 아 나이 먹고서 진짜 추한 짓이에요 진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 간남동이하고 싸워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대학생이고 간남동인데, 아, 그거 아니잖아. 그냥 어그로 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20살인가 몰라 급식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되게 어려요. 근데 뭐 배추님이 뭐 그거 화내고 그럴 거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기분 나쁘겠지 강퇴당하면. 알겠어요. 아무튼 어그로 끄는 사람들, 아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 방송은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았어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형님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위기라든가 고통이 와도 끝까지 갑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이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BJ가 병신이라고 그래요. 진짜로. BJ가 병신이니까 이렇지. BJ가 존나 멋있어 봐. 이런 일이 어떻게 감히 일어나냐? 이게 뭐야? 한 바퀴 어린애가 나한테 어그로 끝나고? 그게 뭐 손절이 무슨 손절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너무 유치해서 나 미치겠네. 이거 뭔 컨셉입니까? 전쟁? 뭔 전쟁이냐? 아무튼 열심히 합시다. 그래, 설사 놓고. 욕하고 있어? 한바가 나 내욕한다고? 소주야, 한바가 내 욕했다고? 소주야, 무슨 말이야? 한바가 내 욕하고 있어? 아, 어글끔 욕하고 있어? 누가? 내 욕을 한다고? 와, 진짜야? 왜 욕을 해? 내 욕을 왜?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야? 소주야 뭐라 그랬지? 구분을 못한다고? 욕했다고?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얘는 뭐 웃고 있냐, 지금 상황 심각한데. 뭔 상황이야, 아무튼. 아휴. 그래, 전자녀밖에 없다. 라운드 전자녀냐. 너 어디 사니? 너 착하냐? 네, 착하네. 착해. 착한 것 같아. 내 방송에서 착한 사람입니다. 수신이, 너왜 분위기 안 좋으니까 또 왔냐? 재밌냐? 알았어, 알았어. 아유, 뭔 쉽지 않네. 이게 뭔 상황이냐? 아니, 어지럽다, 어지럽. 머리가 아프다. 알았어, 수신아, 화안 낼게. 왜 이렇게? 알았어, 미안해, 수신아. 화안 낼게. 우리 이쁜 수신이 미안해요. 허언증 버리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허언증 버리긴 해야 되는데, 그냥 과장되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약간 재미를 위해서 과장되게 좀 오버를 한다고 해야 되나? 개그 방송처럼?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배추님, 그 강태당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예. 아, 개그맨도 그냥 또 비호감이, 비호감이야? 비호감이에요? 개그맨이 아니라? 팩트 폭행 제대로 하네.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아, 말뿐인 거? 아, 실행을 안 하는 거?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아휴,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 소주가 주식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고 있어. 소주가 주식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안 하고 있어요. 배추님, 주식 안할 거예요. 소주가 하지 말래. 오빠 주식하지 말라고 그랬어. 소주가 나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나 거기서 감동받았어. 제가, 하지 말래요. 아, 맞아요. 정신병 초기 증상 맞아. 그거 있어. 유튜브에도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언가 되게 되고 망상증 같은 거죠. 네. 망상병 같은 건데 초기 증상이지. 망상병 초기 증상. 아무튼 자기가 말보다 행동인 거를 보이는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되죠. 제가 좀 실행력이 좀 느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화 통화 그런 걸좀 지우겠습니다. 영상을. 우리 또 소주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는 다 지울게요. 자기 그런 거는 지우고요. 그리고 우리. 네. 아, 좋습니다. 뭐 팩트폭행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잘못된 점, 왜냐면 좋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깨우침이 될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무엇 선택? 피루 애인이라고? 뭐야? 일단은 주식 안할 거야. 소주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할 거야. 소주가 나 하지 말래 주식. 오빠 하지 말래. 아, 노고 먹고 주지 않을게요. 라운드 전자녀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가 굴러온 돌이라고 했을 때 소주 언니 택하던가 유미님 택하던가 해야 돼서. 여기 잘 지키라고요? 지금? 누군데? 얘 왜 강퇴했어? 뭐 누군데 왜 강퇴했어? 왜 강퇴인 거야? 얘 누군데 왜 강퇴했지? 왜 강퇴 왜 했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강퇴해? 예. 지금 오는 애들 뭐야? 아, 맥주 안 먹고 관리직 직장 접으시면 위기 온다고요? 아, 지금 직장 접으면 위기 오겠지, 힘들겠지. 원래 그래, 도전할 때는 힘들어요. 다 억울하라고? 아, 그래도 일단 채팅 안 하면은 일단 봐봐, 뭔지. 예. 채팅, 이상한 채팅 하면은 강퇴하든지 뭐 해도 되는데. 평소에도 맥주 안 마셔? 알았어.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죠. 죄송합니다. 일 벌리지 말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지금 먹방 꾸준히 하면서 토크하고 리액션 댄스하고 관리직도 하고 관리직 제 위치에서는 그게 괜찮죠. 그러기 작아요? 알겠습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기도 커야지 사실. MC 메타? 반갑습니다. MC 메타입니다. 예. 그렇게 늙어 보여? 메타는 좀 늙어, 멘탈은 일기 아니야? 힙합계 우리 조상. 메타라고 해, 제가? 그 나이 들어 보입니까? 제가 데프콘 형보다 동생인데 어떻게 메타 형하고 가리온? 이분도 힙합 좀 아시는 분인데. 제가 음악 전문가지 아닙니까? 예. MC 메타라고요? 목소리가 근데 MC 메타 형님이 훨씬 좋죠. 저는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아니, 팩폭 해도 돼. 예, 뭐, 팩폭 내가 뭐. 어떻습니까? 힙합 사랑해요? 힙합 사랑합니까? 힙합 사랑해? 먹을게요.
예, 음악 평론가입니다. 제가 음악 평론가 출신이에요. 저는 힙합보다는 헤비메탈, 락음악, 재즈, 클래식 이런 음악을 많이 들었고요. 지금은 보통 클래식 음악 많이 듣고, 다른 음악은 잘 안 듣고죠. 제가 나이가 이제 26살 때부터 음악을 좀 안 들었어요. 20살 때부터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거의 24시간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르의 음악, 옛날 고전 음악까지 다 들었고, 팝이라든가 올드, 그리고 가요도 마찬가지고 인디 음악, 모든 장르의 음악 다 들었어요. 블랙메탈부터 시작하고 뭐 다크 앰비언트 음악, 그리고 일렉트로니카, 모든 장르를 다 들었고요. 일본, 재팬, 미스터 칠드런이라든가 뭐 누나씨 이런 엑스재팬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라르크 뭐 이런 거 굉장히 음악 폭이 넓어요. 예, 그런 음악 세계를 했었고 음악 평론 일을 했었고 우리 주다스 프리스트 형님이 왔을 때 공연을 갔었고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서 초대받아서 VIP석에서 봤었고 이런 기자 음악 기자 같은 거 우리 뭐 알잖아요 기자분 뭐 음악 하시는 분 평론가 많이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군대 제대하면서 다 접었어요. 모든 CD를 장롱에 다 집어넣고 테이프 봉작을 처분했습니다. 음악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음악 들었던 가락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음악을 들어도 다 이해가 돼요. 무슨 음악인지. 특히 이제 박진영 그분이 많이 카피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형님이. 박진영 이제 뭐 G.O.D 어머니께라든가 투팍의 Life is Gone 이 명곡을 어머니께로 좀 차용을 했었고 뭐 그리고 우리 H.O.T 열마초 같은 거는 R.A.T.M 레이지 어게스트 머신의 Killing in the Name을 그대로 갖다 써갖고 또 욕을 먹었고 바가지로 먹었고 하지만 우리 음악을 하는 평론가들은 아 이게 뭐냐 어이가 없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네, 무슨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당신도 음악을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김에 무슨 음악 들려면은 무슨 뭘 하려고 했지? 아 클래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클래식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차이콥스키 한번 들어볼게요. 차이콥스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없어. 아, 못 찾겠어. 음악 파일이 너무 많았고 못 찾겠네. 예, 못 찾겠네요. 예, 간지가 좀 나요. 지나가는 사람 1000명 붙잡고 음악 얘기하면 저보다 음악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 분명히 많긴 많아요. 제가 어디서 입도 뻥긋하게를 입증은 아니야. 그런 것도 우스운 얘기고. 하지만은 웬만한 사람보다는 이거 아닐까. 거의 뭐, 1000명, 3000명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음악적 지식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방송을 하면서 방송에서 음악을 또 공연장을 가서 또 VIP로 가서 또 했죠. 모니터링을 해주고 또 돈을 받고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참석하면서 심사위원으로 보여드릴게요. 심사위원으로 간 거 동영상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냐. 진짜 있어. 동영상 그 봤잖아. 누구 봤지? 배춘이 보지 않았어요? 음악 나갔어? 재미없다고 알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 왜 이렇게 재미없어 하냐. 재미가 없나 봐요. 아, BS가 왔어요? 나갔어? 근데 음악을, 이게 파일이 너무 많아서 못 찾겠다. 아, JJ0718. 다른 방송 뭐 재밌는 거 보고 올게요. 아, 몸짱이나 연습할까? 프로젝트나 할까? 재밌는 방송 하나도 안 하네. 내가 볼 때. 36기사? 그리운 친구 왔네, 김스타. 뭐야, 이거?
아우 다리 아파 잠이나 자야겠다. 우리도 우리 도민지 누나가 뭐 아, 연력하고 뭐 3명이나 한다고? 뭐 게임하고 있니? 지우지가 안 되냐, 이게 어디로. 아, 조폭 춘배님. 예, 안녕하세요. 예, 누구시, 예, 반갑습니다. 제 팬이에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조폭. 먹고 잘게요. 아, 케인이 방송하고 있구나. 어, 케인 방송 잘한다. 진짜 웃긴다. 아, 케인 방송 하는 거야? 오케이. 아, 뭐야, 이거 유튜브잖아? 아, 씨. 아, 아무튼, 문제네요. 케인팀은 계속 보는 거네, 이거. 아, 예. 유튜브, 뭐야, 이거 뭐야. 유튜브잖아. 아, 씨, 유튜브 누가 보냐. 아, 볼게 없어, 딴 먹어서.
아예 전자연님 반갑습니다. 몰라요. 내 방송 원래 그래. 잘 되다가 갑자기 확 또 싹 빠져. 텐션 떨어지면 짜증나. 다시 오겠죠. 네. 아, 이렇게 억울한 건 존나 끄네. 진짜 재미없어, 방송.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래서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방송을 시작한 이유.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 있는데, 그 방송은, 존나 재밌는데, 와, 요즘 다시 보기를 다 지우고, 또 방송 낚시만 많이 하고, 뭐, 노래방 한다고 하는데 노래방 끝까지 안 하고, 낚시만 하고, 야외 방송 한다고 하고 끝까지 하고, 안 하고, 풍선만 땡기고, 뭐 인상 없애고, 이렇게 변질이 되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 볼 수가 없어. 재미가 없어. 짜증나서. 그래서 내가 방송 시작한 거야, 사실. 나도 아프리카 방송 팬이었어. 아, 진짜 너무하네. 지금도 게임만 하고 있네. 아, 진짜 짜증나. 재미 들었겠네. 자기가 본인이 재밌는 방송을 왜 모르냐. 썸네일만 봐도 스트레스 받아요. 뭐야 이거? 박퍼니야? 이 사람? 근데 둔산동까지 갔어? 대단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배부르냐, 갑자기? 아, 내누가!
아, 여기야 또, 이 새끼, 왜 이래. 내내 쳐내. 소주야, 쟤 쳐내. 욕하는 애 쳐내. 아, 왜 이래. 저, 아, 왜 욕을 하냐, 내 방에서. 강퇴해버려. 뭐야, 왜 여기야. 보자마자. 아니, 기본이 안돼 있어. 왜 저래. 저 무슨 BJ야, 저게. BJ 한다고? 방송이나 똑바로 해, 임마. 방송 하루에 한 번도 안 하는 놈. 하루에 한 시간도 안 하는데 무슨 BJ야. 맨날 하지도 않고. 오자마자 욕을 해? 아, 저런 사람, 저런 어린 놈 새끼들 이제 왜 저러냐. 내 방송 만만하냐? 소주야, 오빠 방송 왜 이러냐? 저 어린 놈들까지 무시한다.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저 어린 놈들께는. 이게 뭐냐? 아니, 욕을 왜 하는 거야? 아니, 왜 욕을 해? 아, 진짜 짜증나네. 왜 욕을 하냐? 어린 놈이 새끼야. 감히. 아. 알지, 소주 알지. 너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내 방송 이렇게 도와주고 보는 사람이 어딨냐, 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자녀랑 소주밖에 없어, 내 방송 보는 사람. 아무튼 내 방송 도와주는 사람 소주랑 전자녀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내 방송 지켜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맞잖아.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다 재밌을 때만 왔다가, 재밌을 때만 싹 왔다가, 뭐, 갑자기 싹 빠지잖아요. 나 이렇게 멀뚱멀뚱 심심하면 외로우면 소주랑 전자녀만 도와주잖아. 제 알라우, 알 전자녀만 다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아휴, 그러게 말이야. 왜들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어그로 끌고, 왜 시비 걸고, 그렇게 분탕질 좀 하지 말자. 좀. 아, 그러지 말자, 정말. 아, 내 방송 뭐, 그럴 만한 건이라도 있냐. 이런, 영단위 방송에서 시청자 달랑 두 명밖에 없어요. 전자녀하고, 뭐야, 소주밖에 시청자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시끄럽다고, 방송이? 말이 돼? 무슨 방송이야, 이게? 시청자 두 명밖에 없어. 어차피. 그딴 애들만 만들죠. 아니, 왜 그래? 왜, 심한 말좀 하지 마, 정말, 그런 말. 내 방송 시청자 두 명밖에 없다고. 아무도 없어. 아, 전자녀, 아. 뭐야, 이거? 아, 이상한 방송 들어갔어. 아니, 걸그룹 방송 왜 갑자기 나오는 거야? 기분 나쁘게? 기분 안 좋은데 왜 걸그룹 방송 왜 나와? 지금 이 분위기에 걸그룹 방송 지금, 아, 왜 뜨는 거야, 짜증나게. 다른, 내가 아는 BJ 혹시 보나로 좀 보고 있는데. 응?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또. 방송에서 이제 특정인 같은 거를 저격하면 안 돼요.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놓고 특정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방송이 아닌 선에서 해결합시다. 방송 중에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법을 공부해서, 아, 진짜 그래. 이게 방송이 정지가 돼버려. 배치님, 아, 왜 그래 또? 아니 BJ 방송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어떻게 하냐 여기서? 어? 내가 방송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내가 뭐 시청자도 아니고 방송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못하면 안 돼. 큰일 나. 말 조심해야 된다고. 가볍게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 막 이래저래 할 수가 없다고, 입장이. 방송하는 사람은. 방송 규정이 있어요. 나는 규정이 없으면 내 맘대로 할게. 아프리카에서 규정이 존나 빡세다고요. 타인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걸 존나 걸어요. 짜증나게. 그냥 방송 정지야, 그러면 바로. 그게 돼 있어, 아프리카가 법이. 그래서 타 BJ라든가 뭐 다른 사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 그게 안 된다고. 누구 뭐말 못해서 못하냐? 나도 시원하게 갈기고 싶어. 여러 가지 얘기. 존나 억울한 것도 많고 상처받은 것도 많아요. 근데 시원하게 갈기고 방송에서 갈겨봐? 그게 무슨 방송이야 그게. 아, 답답할 수밖에 없지. 말을 못하니까. 왜냐면은 나도 존나 상처받은 거 말해봐. 존나 힘든 거? 다못 말해. 난말 못하고 꿍꿍 참고 있어. 왜냐고? 방송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아프리카 그렇게 말을 했어, 나한테, 운영자가. 쪽지가 왔어요. 너무 심하게 그렇게 막, 이렇게, 뭐, 대놓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냥 아예 얘기하지 말래. 그런 거 하지 말래, 그런 거는. 누구 뭐, 얘기를. 차라리 방송 끄고 얘기, 개인적으로 얘기하래, 알아서. 방송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위험한 거야, 그런 거는. 몰라요. 요즘에는 뭐 톡하면 정지시키니까 방송에서 뭐 규정이 너무 세요. 요즘에 방송도 다 재미없잖아. 그래서 디스하거나 뭐남 까거나 뭐 이런 거 대놓고 하거나 막 그때가 재밌었지. 이게 뭐야? 할 말도 못해요. 원래 그래요, 방송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뭐 누구를 까거나 뭐 언급하고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그런 얘기 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왜냐면은 뭐뭔일 있었습니까? 예. 저거 저제 방송하는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뭐 누구를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타인에 대해서 괜히 뭐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고요? 아프리카에서 그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놓고 말안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쓸데없는 얘기. 저도 답답합니다. 신해철이요? 아니, 뭐야, 공유롭인가?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노래 알면은 나이 많네. 40살이에요? 40대야? 최소한 44살? 몇 년생이에요? 77년생이에요? 뱀띠죠? 그 노래 어떻게 알아요? 뱀띠야? 형님, 뱀띠죠? 나이 몇 살이에요? 퀘스천. 나이 좀 많아 보이는데? 아, 왜 대답이 없어요, 형님. 나의 비밀이에요? 간장찌개 먹고 먹방 그만 할게. 맛없어. 근데 전자녀가 소주를 언제 왜 찾은 거야? 알고 있었어? 소주 갖고 친해? 오늘부터 찾은 거야? 친해진 거야?
되게 착한 것 같은데, 전자녀 누구야? 누군데, 이분? 내 방송 봤었어요? 계속? 오래 봤었어? 언제부터 봤었지, 전자녀가? 아무튼 반갑고, 예, 네, 반가워요. 아, 보고 있었어? 궁금하네. 갑자기 나타났는데 되게 방송도 계속 봐주고 처음이라고요? 끝까지 지켜주고 제일 먼저 오고 누구예요? 어, 내 팬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 팬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줘. 신기하다. 그리고 닉네임도 천사야. 내가 10월 4일날 방송 시작했는데 그거 어떻게 알지? 누구지? 내가 10월 4일날 방송했거든요? 닉네임이 10월 4일이야. 대박이다. 이 사람 누구지? 그 내가 라운드 전자녀, 저것도 내가 전자녀 방송을 하고 있거든. 밤에 잘 때. 나하고 완전 맞춤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친하신 분이 누구지? 나 아시는, 원래 아셨던 분이, 오래 봤던 분이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 우연이에요? 아니, 딴 사람 잡는데. 소주 봐. 딴, 소주 저거 되게 웃긴다. 소주 완전 웃긴다. 소주 봐. 아, 빵 터지네. 소주 예전에. 딴 사람 웃긴데. 미쳤다고? 나 미치겠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딴 와, 그건 아니고, 뭐 딴 사람 잡냐. 전자녀가 지금 착하게 저렇게 내 방송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야, 궁금해서. 오늘 나타났으니까. 딴 사람 잡고 싶대. 뭔 소리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치? 채팅 봐라, 미쳤다. 저 크크크가 저렇게 많냐? 아, 진짜 웃긴다. 황당. 골때리네, 진짜.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아니, 오늘 방송 도와줬잖아요, 전자녀가. 그래서 궁금해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누구신가 해갖고. 딴 사람 잡고 싶은 거 그래. 왜 이렇게 웃긴, 이 새끼 진짜 웃긴다. 뭐야, 이게. 아이고. 제발 빵 터졌네. 아, 미치겠다. 학과 무시당했어? 영수가? 아, 또 왜 화난 거야? 억울한가 또? 왜 이렇게 화가 많았냐? 아, 윤승아! 아, 내 방송 찾고 너 못 간다. 아, 미안하다. 아.
뭐가요? 무슨 일 있었어? 아. 맞아요. 소주가 오늘 기분 나쁘, 안 좋아요. 윤승아, 소주 좀, 기운 좀 다독거려라. 쟤 소주가 오늘 많이 힘들어. 소주가 많이 오늘 좀 기분 안 좋나 봐. 난 감자튀김 먹고 먹방 종료할게. 배부르다. 아, 나 모르는 척 하네, 이 사람 또. 너무 심하다. 아, 짜증난다. 모르는 척해요. 아니, 나는 아는 척 하는데 왜 모른 척 하는 거야? 몰입을 모른 척 하는 거지? 아, 짜증나네, 진짜. 상처받네, 또. 우리 형광등님 먹어. 아, 니 매니저 왜 늘려? 내 방송 매니저 지켜주는 사람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만큼 내 방송 오래 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왜 늘려? 아, 왜 그래, 수지야. 뭔 소리야? 박힌 돌이고 그런 게 굴러온 돌이 그런 게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 그런 거 그게 무슨 말인데? 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상한 얘기 좀왜 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나는 아직 방송 시작도 안한 사람이야. 이제 시작이야. 뭔 박힌 돌 굴러온 돌이 그런 게 어디냐? 무슨 말이야 그게? 에? 그게 무슨 말인데? 박힌 돌 굴러온 돌 무슨 말이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아, 개강해야 돼. 근데 내일 시간 하긴 뭐 개강날 인터뷰할 필요가 없지. 응? 이간질했어? 아, 진짜? 이건 집이. 뭐야, 이거? 광둥이 형 결혼했어? 부인 있었어? 그래, 팬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간질 왜 하냐, 딴방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는 여자들, 덧신시는 여자들 제일 싫어해. 아, 내가 형광등 형님 방송 보는데, 이 형님 방송도 지금 풍지박산 났네. 어? 뚝뚝다고 누구? 뭐야?
누가 왔어? 어떤 새끼? 아, 진짜 내 방송 개, 이간질 안 한다고? 아, 씨. 개 같네, 진짜. 아, 나 만만하냐? 아, 진짜, 진짜, 어떻게 다. 그 단둘이 방송해야 되냐, 뭐냐? 믿을 사람이 없네, 누구야? 쪽지 온다고? 빡치네, 갑자기. 뭐야. 몇 명이나 돼? 수신이 말고? 또 있어. 아, 쪽지로 자기 방송 와달래? 와, 개놈의 개새끼들이네, 진짜. 내 방송 보는 BJ 중에? 진짜?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 믿을 사람 없고. 아, 이제 안 믿을게, 사람들. 아, 진짜 짜증난다. 믿을 사람이 없네. 쪽지가 온다고? 아, 내가 분명히 방송에서도 맨날 그렇게 오보 난리 쳤, 생 난리 쳤는데? 엄포를 놨는데도 쪽지가 와? 무슨 생각이야? 아, 어지러워. 아, 짜증나네, 이제. 아, 잠방해야지 뭐 누가 있냐? 아, 잠방이나 해야지 뭐 이게 뭐냐 방송? 에휴, 먹방도 종료할게요. 매니저 왜 내려? 자꾸 매니저 왜 내리냐? 내 방송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소주밖에. 뭐 매니저 왜 내려. 누가 왔어? 아무도 안 오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방송 누가 왔어? 없어, 없어. 진짜로. 내 방송 와주, 계속 와준 사람 누가, 소주밖에 더 있어? 차단한다고? 아, 그 목소리도 못 듣는 거야? 아, 차단하지 마. 아, 씨. 연락 안 된다고? 아, 그 하지 마, 그런 거. 목소리도 못 들어? 아, 짜증난다, 진짜. 아, 그런 거 하지 마. 차단 같은 거 하지 마, 제발. 그런 거 진짜 싫어해. 아, 뭔 소리야. 차단하지 마, 그런 거. 아, 진짜. 아, 차단당하는 거 제일 싫어해. 형광등 형님, 우리 술 먹고 있냐? 아, 나도 술 먹고 싶다, 진짜. 광등 형님. 유도한다고? 존나 웃기네.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저 형님 방송 진짜 웃긴다. 아, 뭐 하는 방송이야? 톡 차단하지 마라, 수주야. 그, 내 희망이 없다, 그러면 진짜. 어, 목소리라도 들어야지. 내 뭔 방송 힐링되냐. 힘들어 죽겠는데, 방송. 네 목소리 들으면서 힐링되는데 이게 뭐냐. 그것도 없다고? 아, 짜증나네. 와, 필요. 배추님 안녕하세요. 아, 피카츄 형님! 아, 우리 열혈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열중! 아, 예이 형님 오셨어요? 예이 형님 오셨어요? 예이 형님! 우리 열혈팬들 다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간부들, 우리 장군님도 오시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장군님도 연속으로 들어왔네. 어, 신기하네요. 아, 예이 무슨 말이... 형님 무슨 말이에요? 뭘 떠나요? 자꾸 떠난다는 얘기야. 왜 하는 거야? 아, 내 방 왜 그래 분위기? 왜 누구 떠나? 형 이상한 얘기 하지 마. 왜 자꾸 떠난다 그래? 에? 아, 왜 그러냐? 승아, 내 방도 왜 이러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냐? 몰라, 다 떠났는데 왜 그래? 형 어디 가요? 해봤자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건데. 예이 형님이 떠난대, 저 형님. 아, 승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제, 더 이상. 그 마음 아픈 얘기 좀 하지 말자. 방송에서 이런저런 얘기 떠드는 거 안 좋은 것 같아. 채팅하시는 분 위주로 방송할게요. 예이종가추라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형님 역시 클라스 있네요. 예이 형님이 다섯 개를 기록합니다 오늘. 잠자면 떠날 거임 기읍. 알겠습니다. 일단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밖에 없네요. 예, 형. 아 그래 승아 이따 네 방송 한번 가볼게 안 자면은 요즘에 잠을 많이 자갖고 못 가고 있네 예희야, 숭이방 가서 팬도 가입해. 하나만 사주면 되잖아. 하나라도 사줘. 숭이. 숭이도 방송한단 말이야. 가서 하나라도 사줘. 너 통 크잖아, 예희야. 가서 그냥 별풍선을 1,400개 그냥 날려버려. 우리 열혈팬 예희가 통이 커요. 한 2,000개 날려, 가서. 숭이 좀. 가오 좀, 형, 아니, 오빠, 아니. 내 가오 좀 세워줘라, 가서. 숭이 좀 많이 좀 도와줘 가서 내 방 여러 클래스잖아 예희야 가서 가오 좀 세워줘 예희야 동생아 형 방송하는데 형 가오 좀 세워줘라 숭이 가서 뭐 하나라도 가입해 뭐 한 개는 할 수 있잖아 이따 방송하니까 한번 가봐 밤에 새벽에 숭아 몇 시에 방송하지? 방송 시간 알려줘야지 숭아 방송 몇 시에 하는지 예정을 알려줘야지 저 예인님이 가잖아 벌써 갔어? 대단히 없네요 지금 하고 있어? 가서 좀 팬 좀 가입해줘요 지금 라인 나와 시킨대 빨리 가서 예인님 팬 가입해요 하나만 사주면 되잖아 방송 제목이요? 김해요, 김해. 김해. 김해 치면 나와요. 확인이 안 되네, 방송 중이나. 뭐라고 했는지 안 나오네. 아, 뭔 소리야, 지금.